이거 다 님이 버섯이죠? 네. 안녕하세요. 전지적 로컬 시점의 김찬서입니다. 요즘 날씨가 비가 오면 춥고 이렇게 해가 뜨면 덥고 오늘에도 영천이 26도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. 점점 여름이 다가오고 있는 게 느껴지네요. 지금 같은 환절기에는 사실 몸보신이 제일 중요하거든요. 그래서 오늘은 제가 알아본 결과 또 능이 전골을 기가 막히게 하는 맛집이 있다고 해서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. 뜨끈한 전골 한번 먹으러 가볼게요. 셋째인데 양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? 네, 어떤 버섯인가요? 이게 능이 전골이랑 그냥 버섯 전골이랑 어떤 차이가 있어요? 능이 전골은 능이가 많이 들어가가지고 버섯 전골은 버섯이 많이 들어가고 능이가 조금 들어가는 그 차이죠. 능이 버섯이 좀 뭔가 효능이 더 있는 거예요? 예, 효능이 렌티안이라는 성분이 들었거든요. 어떤 거요? 렌티안. 예. 그 성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암 예방을 하고 면역을 키워주고 우리 나쁜 우리 몸속에 있는 나쁜 그 독소를 해독시켜주는 게 능이거든요. 능이 효능이에요. 예. 이 소짜를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양이 되게 많고요. 그리고 이게 최소한 5분 정도는 네. 끓여주셔야 네. 되고 아주 그리고... 맛있게 드시려면은 7분. 맛있게 먹으려면은 네. 좀 7분 좀 오래 끓이셔야 되는데 네. 좀 빨리 먹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오시기 전에 미리 예약하셔가지고 저희들이 준비를 해드리죠. 미리 예약을 하셔가지고 네. 오시면 좀 빨리 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와 이게 다 능이 버섯이죠? 네. 와 고기들은 돼지고기예요? 소고기. 소고기예요? 네. 국물부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아, 사장님 이 버섯 맛이 이게 제대로인데. 그 국물에서 딱 비싼 버섯, 비싼 버섯의 맛이 나요. 먹으면서 내가 건강해지는 느낌이 딱 들고 몸보신 제대로입니다. 야, 이게 시원하고 이 얼큰한 국물이랑 버섯이랑 조화가 너무 좋아요. 그리고 이 능이 버섯이 기관지염에 되게 좋아요. 그러니까 우리가 기침하거나 뭐 이 기관지에 증상이 있을 때 능이버섯 물을 마시곤 하잖아요. 그거 생각하시면 똑같아요. 이 능이버섯이 기관지에도 좋고 그리고 아 소화에도 되게 좋거든요. 그래서 이건 진짜 현대인들한테 꼭 필요한 이 몸보신 보양식이 아닌가. 와서 드셔보죠. 와서 드셔보세요. 아. 아까 사장님께서 여기에 면사리를 추가할 수 있다고 하셨거든요. 라면사리도 있고 당면사리도 있고 국수사리가 있는데 저는 밥은 다 먹었고 2차 가야죠. 사장님 국수사리 여기 추가되나요? 국수사리? 네. 국수사리 추가해 주시고요.
그 전을 하나 먹어보고 싶은데 혹시 전 혹시 추천? 네, 냉이버섯 전 하나. 아, 냉이버섯 전. 네. 네. 감사합니다. 네. 냄새는 일반 전이랑 똑같은데? 여태 먹었던 거 중에 식감이 제일 신기하다. 이게 전을 먹으면서 씹으면 씹을수록 버섯이 씹히면서 이 뭐라고 해야 되지? 이 식감을? 실감이 되게 재밌어요. 아, 형님 전 맛있네요. 색깔이 왜 이래요? 왜요? 저 해적 옷이에요. 해적 이 국수가 또 나왔는데 이 면을 보시면 색깔이 되게 특이해요. 이 살짝 연두색 빛깔이 도는데 이게 해초국수라고 이렇게 색이 나온다고 합니다. 딱 소고기를 딱 중심으로 해서 이 면을 파스타처럼 감아주는 거예요. 색깔이 이래서 너무 진짜 파스타 같은데? 자, 먹어볼게. 자, 음식은 저희는 뭐 보편적으로 뭐 많이 사다 쓰는데 저는 제 손으로 모든 음식을 다 만들고 제 외성이 내 정성껏 정성껏해서 우리 집에 오시는 모든 분들에게 건강식을 드린다. 건강하게 한다는 그런 생각으로도 또 제가 운영을 하고 지금 시대는 100세 시대입니까? 100세 시대에 내가 좋은 걸 잡숫고 항상 내가 건강해야 된다는 거 능이란 자체는 또 우리가 허약한 사람이나 우리가 면역이 약하신 분들이나 아까도 뭐 우리 말씀하셨다면은 우리가 감기에 걸렸다든가 뭐 몸살 났다든가 할 때 이제 우리 능이를 많이 찾으신 분들이 많아요. 예. 그래서 그런데 내가 매력을 느끼고 이제 늘 우리가 여기 우리 집에 찾는 분들이 이제 뭐 한 달에 한 두세 분 정도 오시면은 자기들이 이제 다른 곳에 가서 먹었을 때에 생각하고 저희 집에 와서 먹었을 때 맛차이를 이야기하시면서 좀 우리 집을 기억을 많이 해주시고 많이 호응해 주시고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는 그런 분들 기억에 많이 남죠. 앞으로 더 제가 이 뭐 돈보다도 이 능이로 인해 갖고 더 우리 집 능이를 활성화시키고 더 많은 거를 손님한테 좀 건강하게 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제가 앞으로 할 수 있는 일이에요. 아무래도 비법이 제 생각에는 능이버섯을 진짜 많이 주시거든요. 아낌없이 주는 그 능이버섯 때문에 전골 자체의 향이 그냥 가게 전체로 퍼집니다. 그래서 여태 먹었던 능이버섯 전골 중에서 제일 향이 많이 났고 국물도 제일 깊은 맛이 났던 것 같고 가끔 생각날 것 같아요. 이 국물 맛이 능이버섯 전은 두께가
좀 두꺼운데도 불구하고 되게 잘 익었고 그 식감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식감이 되게 재밌어요. 해물파전에 그 오징어 씹는 느낌인데 또 건강도 챙길 수 있는 진짜 좋은 보양식이 아니었나 싶고, 아 마지막으로 먹었던 해초 칼국수. 사실 그 국물에는 어떤 면을 넣어도 사실 다 맛있을 것 같긴 해요. 덥다. 이거 먹으니까 더워. 제가 원래 추위를 진짜 많이 타거든요. 야 근데 이걸 먹으니까 열이 확 올라오네. 좀 벗을까. 아 덥다 더워. 끓이면 끓일수록 맛이 깊어져요.